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 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계약 명의 신탁과 타주 점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49-428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별 5개짜리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고요.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망인의 명의 신탁자. 그러니까 이제 그 명의를 이제 그 수탁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상고를 했는데 즉 피고가 명의 수탁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긴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망인은 피고와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합니다. 계약 명의 신탁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실제로 땅의 그 토지의 대금을 대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계약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이 계약자, 이 명의 수탁자, 명의를 지금 받은 사람, 명의 신탁 계약에서 수탁받은 사람, 이 사람만 그땅 주인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 사람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죠. 이거를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자 관계에서는 이 땅의 주인은 돈낸 사람이 나다! 이렇게 하지만, 이 외부, 외견상으로는 땅의 주인이 실제 돈낸 사람이 누군지를 알수 없는 거. 그거를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제3자 명의 신탁과는 다릅니다. 제3자 명의 신탁은 돈을 낸 사람, 이 사람이 실제로 매도인과 직접 접촉해서 계약 내용을 다 협의하고, 다만 그 땅의 명의만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이 경우를 제3자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명의 신탁이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이 계약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돈만 낸 상태에서 명의만 빌려가지고 피고가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피고는 94년 4월에 농어촌 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으로부터 피고의 등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명의 신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망인은 2018년 2월까지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계속 경작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둘이 망인이 경작한 거죠. 그런데 망인이 2018년 2월에 사망을 하니까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이제 이 토지, 이 땅을 등기를 회복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명의를 회복하려고 했더니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미 무효.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계약을 두드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 원래 전 땅주인, 이상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떤 토지를 회복할 방법도 없어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 상속인들은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계약 명의 신탁의 이렇게 신탁자는 토지에 관해서 아무 권리가 없어요. 지금 그 계약 명의 신탁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계약 명의 신탁자에게 실제 돈된 사람은 토지에 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점유, 그 사람이 실제로 땅을 경작하고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타주 점유냐, 요게 핵심입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계약 명의 신탁 시 매도인이 모르면 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수탁자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수탁자는 매도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만 돌려주면 됩니다. 부당이득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권리는 모조리 다 등기 명의를 가진 명의 수탁자가 가져가는 거고, 다만 남는 문제는 실제 돈을 댄 사람이 대금 상당의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갖고 있는 거죠. 계약 명의 신탁이 매도인이 알았다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 무효가 되고,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매매대금 반환과 함께 이제 동시이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든, 실제 돈을 댄 사람은 부동산에다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알았건 몰랐건. 따라서 계약 명의 신탁의 점유는 소유를 절대 할수 없는 사람의 점유다. 따라서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게 원심과 다른 거죠. 원심은 계약 명의 신탁은 내가 땅 주인이고 내 명의로 살려고 내가 살려고 했는데 명의만 빌려 산 거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명의 신탁에서의 돈을 댄 사람, 신탁자는
토지에 관해서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점유는 전부 다 타주점이다. 이게 이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점유 취득 시에 의한 취득 시효 인정이 안 됩니다. 등기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남은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남게 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지금 상당히 오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될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이 대법원은 결국 명의신탁에 관한 그에 관해서 돈을 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법이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의 신탁자는 소유의 의사는 있지만 점유 개시 경위 자체가 계약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점유 권한이 타주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걸 알면서 그 점유를 취득했기 때문에 타주점유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도 그거는 점유 취득 시에 따른 그 토지 권리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계약 명의 신탁이냐 제3자 명의 신탁을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계약 명의 신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3자 명의 신탁이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계약 명의 신탁인지 제3자 명의 신탁인지 구별 잘해야 되고, 계약 명의 신탁일 경우에 있어서는 돈을 댄 사람, 명의 신탁자는 타주점이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가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